안녕하세요, 리아루아예요. 오늘은 빼빼로데이 관련해서 만들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아서 특별한 빼빼로를 만들어봤는데요. 바로 빼빼로 젤리랍니다. 물론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, 그리고 가래떡 데이인데요. 이 중요한 기념일도 잊지 말아요. 자, 그럼 이 빼빼로 젤리 만들러 가봐요.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눌러주면 센스쟁이. 우선 저는 두꺼운 빨대를 준비했는데요. 이걸 몰드로 사용할 거예요. 생각보다 빨대 구멍이 크죠? 그 다음에 테이프를 준비하고, 저는 면적이 넓은 박스 테이프를 준비했어요. 이 테이프를 자른 다음에 빨대 끝에 붙여줘요. 붙이고 또 붙이고, 혹시 모르니까 또 붙이고, 이렇게 틈새가 없도록 꼼꼼하게 붙여줘요. 빨대 양쪽 중에 한 곳만 붙여줄게요. 다른 빨대도 똑같이 붙여줘요. 붙여주고. 저는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어줬어요. 이걸 컵에다가 보관할게요. 그 다음에 냄비를 준비하고, 종이컵에 물을 가득 담아서 한 컵 따라줘요. 그 다음에 아가 파우더를 준비하고, 이건 한 세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. 그리고 이번에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새하얀 백설탕을 준비했는데요. 요건 마트에서 구매했어요. 이것도 한 스푼 넣어줘요. 넘칠 뻔했다. 더 달달하게 먹고 싶으면 더 넣어줘도 돼요. 이걸 잘 섞이게 휘저어주고, 중불에 5분 정도 끓여줘요. 잘 녹아랑. 아가 파우더랑 살짝 녹인 물을 이제 컵에 따라줘요. 그 다음에 요 물을 빨대에 조금씩 넣어줄게요. 따라주고. 요! 한 요만큼 채워주고, 요 채워. 또 따라주고. 아이요. 채워주고, 요 채워요. 아, 눈 꺼지셈. 진짜 마지막으로 채워주고, 다섯 개를 다 채웠어요. 그 다음에 냉장고에 3분 정도 넣어주는데요. 그동안 이 아가 파우더 물이 굳지 않도록 잘 저어줘요. 다시 빨대에 채워 넣을 거예요. 빨대를 냉장고에서 꺼내고 빼빼로를 준비해요. 저는 이 과자 색도 초콜릿색인 빼빼로를 준비했어요. 얇은 빼빼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빼빼로를 빨대 안에다가 꽂아줄게요. 빨대 밑쪽에 젤리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잘 꽂아줘요. 꽂아주고. 그 다음에 또 아가 파우더 녹인 물을 넣어줄게요. 쭉쭉 들어가라. 다 넣었으면 냉장고로 직행.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줘요. 10분 후! 과연 잘 만들어졌을까? 이렇게 탱글탱글한 빼빼로 젤리는 완성이에요. 자르고. 과연 무슨 맛일까?
가미깔.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센스쟁이.